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보신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또 유이콜즈 유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네, 이런 멘트 어때요? 네, 이렇게 좀 가봅니다. 오늘 더 짧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봐주세요, 저희를. 네, 유이콜즈 유. 이게 발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좀 그래서 좀 생소하고 낯설기도 한데요. 유이콜즈가 뭔지 창구이님께서 설명을 오늘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이콜즈 유는 undetectable equal untransmittable 해서 앞에 유유 두개 따가지고 유 equals 유인데요. 발견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HIV에 감염되고 나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나면은 이제 혈액에서 HIV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없을 정도의 농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킬 수 없다, 즉 전파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래요. 맞아요. 유이콜즈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미검출은 전파 불가 이런 캠페인.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콘돔을 안 써도 되는 거냐? 막 이런 질문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니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콘돔 안 써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HIV,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콘돔이라고 했고, 보건당국에서도 콘돔을 꼭 껴라 라고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유는 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면은 상대방에게 전파시킬 수 없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콘돔을 안 껴도 HIV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콘돔 없이 성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감염시킬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HIV를 예방하기 위해서만 콘돔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른 뭐 성내계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콘돔을 끼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HIV 예방만을 위해서 콘돔을 굳이 꼭낄 필요는 없다. 뭐지 이게? 네. 어쨌든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HIV뿐만 아니라 다른 성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이성 간에는 뭐 피임의 기구로도 네,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콘돔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창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꾸준히 HIV 감염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이제 미검출, 검출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는 콘돔을 끼지 않고 사정을 해도 HIV가 전파되지 않아요.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 유는 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런 뭐지? 뭐야? 뭘 많이 했잖아요. 우리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했을까? 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수만 번의 섹스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HIV 감염인과 감염되지 않은 이제 뭐야? 뭐죠? 비감염인. 비감염인과 감염인끼리 이렇게 성행위를 했을 때단한 번도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까 하던 말씀 계속 드리면 콘돔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성병 예방 등등 이유를 해서 콘돔을 쓰는 거가 이제 권장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예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인 거겠죠. 이 의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더 이상 옛날의 에이즈가 아니에요. 우리 에이즈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약을 꾸준히 잘 먹으면 전파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신규 감염인이 왜 늘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래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샵이나 보건소 가서 HIV 테스트 같이 받읍시다. 왜냐면 새롭게 감염인이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가 HIV 감염인인 줄 모르고 치료를 안 받아서 바이러스 농도가 좀 짙은 상태에서 이게 전파가, 그때는 전파가 가능하니까 그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IV 예방을 위해서는 빨리 아이샵이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만약에 양성일 경우에는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 다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약간 반복 학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We called you.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거를 창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이 이야기를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걸 안 상태에서는 HIV, AIDS에 대한 낙인이라든지 편견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같이 HIV, AIDS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냥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준우님, 그 U equals U, 혹시 또 창구님과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왜 알아야 할까? 똑같은 답변이 준비되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너 기억하세요. 네. 미검출은 전파 불가. 그러니까 이거는 네, 외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알아야 될까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HIV AIDS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치료를 잘 받았을 때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그럼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그 사람과 이제 격하게 밤을 보내도, 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격하게 뭔가를 해도 감염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진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HIV 감염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HIV 감염인 커뮤니티에도 되게 새로운 거죠. HIV 감염인 그런 뭐야 커뮤니티 내에서는 아무래도 그럼 나는 이제 그러면 섹스를 못 하는 걸까? 라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감염인 당사자들에게도 그럼 나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감염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치료를 잘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자기 상태를 꾸준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도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전파시킴으로써 뭐라 해야지? 범죄?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죄의식? 이런 게 조금은 사라지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 이게 의미를 가지죠. 이를테면 HIV 감염이 되면은 이제 나는 섹스도 못하는 것 같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 전파될 확률이 0%다 라고 한다는 사실이 좀 이렇게 큰 힘이 되죠. 큰 힘이 되고 또 근거로서 또 다양한 행사도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겠죠. 네, 그 이벤트가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낮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준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HIV 감염인, 꾸준히 잘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과 하는 섹스가 HIV AIDS로부터 가장 안전한 섹스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또 마무리 짓고 내일은 마지막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야.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우리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잠시만요. 이 준우님이 들고 계시는 이 종이 보이시죠? 지금 이제 HIV 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커뮤니티 알,
한국 청소년 성년 감염인 커뮤니티의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 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여기다 이름을 써서 세계 에이즈 날을 맞아서 누구누구가 유익코스 유를 알린다. 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